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.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고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장중에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막판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좀 작은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에는 좀 둔감한 반면에 좀 작은 호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일에도 보면 이제 그 10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여전히 8%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전월치라든가 예상치 모두 좀 하회하는 수치고요. 특히나 핵심 그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6% 후반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10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의 어떤 둔화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좀 완화된과 동시에 연준의 어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월마트 같은 유통주의 어떤 실적 호조까지 좀 이어지면서 좀 시장의 어떤 위험전 선호 심리가 재개되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,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각된 반면에 사실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과 중국 쪽에는 양측의 어떤 뭐 레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갈등이 좀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일부 살아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지금 어떤 시장에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, 그리고 연준이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,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시장은 여전히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향후 어떤 점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될까요? 일단은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뭐 9월에 이어서 이제 10월 달에도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. 또 시장에서 지금 일부 이제 뭐 얘기하는 것들이 좀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속도에 관련돼서는 어떤 지금과 같은 어떤 속도로 적어도 뭐 한 분기 정도 이런 어떤 물가 하락세를 확인해야지만 결국에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좀 많거든요. 그리고 미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도 결국에 이제 속도 조절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게,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자체를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는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좀 증시가 또 많이 저점에서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차익 실현 어떤 매물의 압박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경기의 어떤 좋지 않은 부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하락한다거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국내 증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결국에 이제 그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 업종은 결국에 재고 순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점을 지나고 있는 업종들의 조금 더 강세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 반도체라든가 화학 업종의 중심에 어떤 그 포트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